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영어 패턴 하루에 한 개씩 소개해드리고 있는 나래쌤입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Day 17 볼게요. 네, Day 17 표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You should 뭐뭐 해야지 인데요. 오늘 문장은요. You should see a doctor입니다. 병원에 가봐 라고 돼 있는데요. 네, 오늘의 패턴 You should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네, should 같은 경우 이제 We should 같은 단어가 오늘 처음 나왔는데 should는 사전을 찾아보시면 뭐뭐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해야 한다는 게 안 하면 큰일 나, 혼나, 절대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약한 느낌의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해봐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고 자, 이제 발음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should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should 이렇게 두 덩어리 소리가 되면 안 돼요. 딱 한 덩어리 소리로 should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식으로 생각을 하자면 디귿 받침으로 그냥 넣는다고 차라리 생각을 하세요. 네, 그러면 should 이렇게 되겠죠? 네, should 이렇게 두 글자로 만들지 마세요. should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you should라는 패턴으로 이제 문장 응용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you should see a doctor 이 문장부터 먼저 볼 건데요. 네, 이 말은 우선은 see a doctor라는 표현으로 그냥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see 같은 경우는 뭐 보다라는 뜻이고요. 뭐 당연히 그 다음에 doctor은 의사잖아요. 그래서 의사를 본다. 다시 말하면 의사를 만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봐 라는 게 의사 한번 만나서 한번 진찰 받아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봐. 야, 병원 좀 더 얼굴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에 좀 가봐 라고 할 때 you should see a doctor.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병원이라고 하면은 영어에 이 hospital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hospital? 이거는 왜 안 쓸까? 이런 의문 좀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hospital 같은 경우는 좀 대학병원이나 뭐 이런 큰 종합병원 있잖아요. 이런 병원들을 보통 hospital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hospital을 간다 그러면 되게 큰 병인 것 같은 느낌? 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우리 얼굴이 좀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 그래서 야, 너 병원 한번 가봐라. 라고 할 때 보통 처음부터 이렇게 큰 병원을 생각하진 않잖아요. 보통은 그냥 동네 병원을 많이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실 때 hospital 쓰면은 약간 좀 느낌이 조금 달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야 병원 한번 가봐. 그냥 이런 간단한 느낌의 얘기를 할 때 you should see a doctor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 hospital은 처음부터는 잘 안 쓴다는 거. 네, hospital은 되게 큰 병원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you should see a doctor 이거 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억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조할 부분이 있겠죠. 네, 그래서 강조할 부분이 어딘지를 생각을 해보면 네, 해야지 라고 할 때 바로 이 단어 should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죠. 그 다음에 야 의사 한번 만나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중요한 말 doctor이죠. 그러면 should하고 doctor을 살짝 올려주시면 돼요. 그럼 억양이 어떻게 될까요? you should see a doctor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You should see a doctor. 자, 병원 한번 가봐. 다시 한번 해볼까요? You should see a doctor.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표현 응용 연습을 좀 해볼게요. 이번에는 너도 와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다라는 단어, 이제 우리 앞에서 했었어요. come이라는 단어였죠. 그래서 너도 와라는 거는 너도 와야 된다. 결국에는 예, 이제 너도 와야 되니까 오늘 패턴 you should에다가 come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you should come.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말이 뭐예요? come이잖아요. 그러면 you should come. come도 살짝 올려주시면 좋겠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you should come. 한번 해볼까요? you should come. 네, 너도 와 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엄마 말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엄마라는 단어는 mom 이라고 하시면 돼요. mother 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mother은 약간 우리나라 말로 바꾸자면 어머니 같은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어머니라고도 하지만 보통 그냥 친밀하게 엄마라고 얘기 많이 하죠. 바로 엄마 이런 느낌이 바로 mom 이에요. 그래서 mom 이라는 단어를 써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말을 듣는다 이 표현을 알아야겠는데요. 누구 말을 잘 경청해서 듣는 거 이런 거는 listen to 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래서 이 listen to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listen to에서 to를 빼먹는 분이 되게 많아요. 절대 to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listen to는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그냥 생각을 해주세요. listen 뒤에는 꼭 to가 붙는다는 거 이거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제 listen to 같이 다니니까 엄마 말을 듣는다면 listen 뒤에 엄마 mom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listen to mom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든 생각이 있는데 듣다라는 단어가 listen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 hear이라는 단어도 있을 것 같아요. 이 hear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hear은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hear 같은 경우는 우리 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hear이라고 하고요. listen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귀 기울여서 잘 듣는 거, 일부러 막 의도해서 좀 듣는 거, 이런 게 listen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엄마 말 하는 말을 정말 소리를 듣는다는 게 아니죠. 엄마가 하는 말 뜻을 이해하고 거기를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hear이 아니라 이제 listen to가 적절하겠죠. 그래서 listen to mom이라고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 말 들어야지, 엄마 말 들어 라고 하려면, 엄마 말잘 들어 라고 하면 이제 앞에 오늘의 패턴 you should 뒤에 listen to mom 붙이면 되겠죠. 자, 이제 자연스럽게 말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You should listen to mom. 자, 이제 should하고 mom 살짝만 올려주세요. 같이 해볼까요? You should listen to mom. 다시 해볼까요? You should listen to mom. 네, 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알아야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한국말로 좀 자연스럽게 좀한 거고요. 영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너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 사실은 이런 이 표현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좀 자연스럽게 한국말로 표현하니까 너는 그 정도는 알아야지. 이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그것 저것 이제 이 단어부터 먼저 생각을 하셔야겠네요. 그것 저것 할때 쓰는 단어 우리 있었죠. 네, 바로 that이라는 단어 이걸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알다란 단어도 알아야겠죠. 그것을 안다니까 알다란 단어 네, know라고 합니다. 영어의 발음은 O가 없어요. 항상 O, U 소리를 뒤에 빼먹지 마세요. 그래서 know. 그것을 안다면 이제 know that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네, 이제 너는 이제 그것을 알아야지. 그 정도는 알아야지. 오늘 패턴에 붙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you should에다가 know that 붙이니까 you should know that 하면 되겠죠. 네,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해볼까요? You should know that. 한번 더 해볼까요? You should know that. 네, 그 정도는 알아야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너무 단어끼리 1대1로 대응시켜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정도는 알아야지. You should know that. 그냥 한 단어처럼 그냥 바로 외워버리세요. 그래야지 영어가 자연스러워집니다. 너무 1대1로 대응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 또 다른 문장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뭘 해볼까요? 이번에는 조심해서 운전해야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운전을 조심스럽게 한다 이걸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이제 운전하다. 운전하다는 우리 한국말로도 쓰기도 하는데 드라이브라고 그렇다고 발음을 하시면 또안 되겠죠. 드라이브라고 안 하고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drive라고 합니다. R 발음이 혀를 이렇게 구부려 넣는 거잖아요. 안에 공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입이 살짝 모아져요. 그래서 DR 발음이 붙으면 약간 쥬 같은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drive, 그 다음에 eve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뒤에는 약해지니까 V 발음은 미니발의 안에서 살짝 돼서 drive 이것만 해주세요. 그래서 drive, 운전하다. 라는 단어. 이제 drive에다가 이제는 그러면 뒤에 또 조심스럽게 이 단어를 또 알아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조심스럽게라는 단어가 쭉 약간 긴데요. carefully라고 해요. 네, carefully, 조심스럽게라는 뜻입니다.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건 뭐 외우셔야죠. 네, 이게 좀 길긴 하지만 발음 한번 같이 해볼게요. carefully. 한번 해볼까요? carefully. 그래서 운전을 조심스럽게 한다, 조심히 운전한다 하면 drive carefully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전 조심스럽게 해야지, 우선 조심해서 해야지라고 하려면 이제 오늘 패턴 you should에다가 붙이면 되겠네요. you should 뒤에는 뭐요? drive carefully. 자, 그럼 자연스럽게 한번 말해볼까요? 운전 조심하게 해야지, 조심스럽게 운전해 뭐라고 할까요? you should drive carefully. 한번만 더 해볼까요? you should drive carefully. 네,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you should라는 패턴, 이제 뭐뭐 해야지 이 패턴 살펴보셨는데요. 여기서 하나만 더 볼게요. 네, 이제 should가 뭐뭐에다 이제 부정어, not을 붙이면은 뭐뭐 하면 안 되지라는 의미가 돼요. 네, should not을 줄여서 보통은 shouldn't 이렇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you shouldn't 하면 뭐뭐 하면 안 되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근데 안 되면 큰일 나 이런 건 아니고 아유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you shouldn't에다가 이제 너는 안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여기 있다 이걸 붙여야겠죠. 네, 그러면 여기 뭐예요? her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ere에다가 근데 너는 있는다 이것도 있어야겠죠. you shouldn't 다음에 있다라는 동사 사실 우리 맨날에 처음에 배웠어요. 있다 또는 이다 이런 동사 뭐였을까요? 바로 be라는 동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you shouldn't 뒤에 be here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너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뭐라고 할까요? you shouldn't be here 한번 더 해볼까요?
You shouldn't be here.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Day 17 패턴 You should 뭐뭐 해야지 라는 패턴 살펴보셨어요.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패턴들 정말로 회화에서 다 많이 쓰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꼭한 번만 보고 딱 덮어두시면 안 돼요. 여러 번 다시 입으로 많이 말해보시면서 진짜 여러분 걸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나레쌤이었습니다.